시작하십시오.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엄마. 네. 얼굴 좀 하셨지만 아직 목소리 크게요. 엄마 이동수 있는데? 이동수요? 네. 문서 이동수가 있어요. 문서 나갈 거 없으셔? 무슨 나갈 건 나갔는데. 또 있어. 문서 들어오고 새 훈문서 나가고 또 훈문서 들어온다 그러고. 언제 나갔어요, 문서? 6월 달에요. 6월 달 얼마 안 됐네, 그러면? 예. 네. 그 문서 나간 거 따진 없다. 또 하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때 엄마 이거 봐. 있잖아. 있는데 왜 망설이셔, 대답을. 아니, 하도 안 팔려 가지고. 엄마 내년에 있어. 내년에. 올해 그래 봐야 두 달밖에 안 남았어. 아파트를 수원에 있는 건데 옛날에 너무 큰 걸 잡아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갈까요? 나가요. 아 그래요? 네. 그거 하고 송탄도 잡으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헌문서 나가고 새문서 잡으려고 한다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왜 망설이셔. 그러니까 얼른은 그런 건 대답해줘야지. 아니 아니 하나는 나갔으니까. 네. 또 나갈 게 있다고. 또, 그래요? 나가고 그러니까 헌문서 나가고 새문서 잡으려고 한다 그러시잖아 언니가.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얼른은 대답해 주셔야지. 무슨 뜻이요? 말띠예요. 말띠? 네. 60말띠? 66말띠. 66말띠? 그러니까. 어휴, 그래도 애때 보이셔. 아이고. 응? 생일은? 정월 초였어요. 정월달이면 1월? 1월 6일. 1월 6일? 네. 성이 뭐예요? 김. 대주님은? 72짓띠. 72짓띠? 네. 한씨. 한씨 생일은? 7월 초여드래요. 7월 10? 7월 8일. 7월 8일? 네. 진짜 딸이에요? 네, 우리 딸이에요. 우리 큰딸. 아닌 것 같아서. 큰딸이야. 나이가 안 들으셔. 34살이에요, 제가. 저 몇 살로 보이시는데? 엄마 맞추나 못 맞추나 봐야 되겠네? 잔내비 띠예요, 제가. 잔내비 52. 52? 네. 그러니까 안 먹어 보이죠? 네. 더 먹어 보이지 뭘. 아니, 아니, 안 들어 보여. 놀랬잖아. 아, 그러셨어? 네. 아, 올해? 네. 내년에 앞으로 동지 지나고 나면 네. 문서가 이동 올 수는 있어요. 세문서 잡고. 예, 예. 근데 여기 아빠야가 내년에 몸 조심하셔야 돼. 내년에 몸이 안 좋아. 아플 수가 있어요. 그거 절대 초상집 가지 마세요. 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초상집 가지 말라고 나와. 왜? 내년에는 대주가 상문이 타는 경우야. 초상이 나서 자꾸 상문이 들어간다 그래요. 상문살이라 그랬죠? 상문살이 들어서 자꾸 몸이 아파. 그럼 대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고 가리는 게 좋다 그래. 네, 네, 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또 피치 못해서 가실 때가 있어. 예, 예. 가실 때 있을 때는 그때 전화 주세요. 방법 알려드릴게. 그래요. 예. 그럼 지금 알려드려도 잊어버리니까. 예, 그때 닥쳤을 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를 해갖고 가야 되는지 알려드릴게. 예, 예. 그러면 아마 그때는 아마 아실 거야. 예. 그리고 엄마가 저기 봐, 봄에 길 떠나지 말라 그래. 떠나지 말라고. 네. 여행을 가지 말라고 나와. 내년에. 예. 네. 음식 끝에 탈을 잡을 수도 있고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다 그래. 내년 봄에는 3, 4월에 5월 달까지 조심하라고 나와. 엄마가 몸이 아프다고. 탈을 잡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내년에 무사히 넘어갑니다. 그래도 내년에 그래도 엄마가 운이 또 있어. 운은 좋대. 운은 좋은데 5월달까지는 안 좋다고. 3, 4월은 안 좋아. 그러면 음력으로 우리네들 말씀해드린 거예요. 3, 4월이에요. 네, 3, 4월이면 5월달까지예요. 음력이에요? 음력으로. 예. 음력으로 3, 4월이면 양력으로 저기죠. 5월달쯤 되죠. 그죠? 그때까지 조심하셔죠. 길을 따라면 내가 음식 그때 탈을 잡아서 내년 3, 4월에 조심하라고. 지금부터? 지금부터요? 그쵸. 내년. 지금부터? 네. 올해는 그래도 허리를 조심하셔야 돼. 허리요? 허리가 많이 안 좋아, 엄마. 다리도 안 그래요? 좋고.
어. 허리가 아파요. 지금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그래서 허리를 조심하라고 그래. 잘못하면 내년에 보면 놀러 가셨다가 허리 다치셔서 꼴짝도 못해. 그러니까 허리를 조심하라고 나와. 그러니까 허리를 조심하셔. 그리고 사장님은 절대 초상집 가지 마시고. 초상집 가셨다가는 30살 들어서 잘못하면 사장님도 같이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오래 사시려면 30집 가지 말라고 나와. 알았죠? 응? 노미조상이 자꾸 붙어. 노미조상이 붙어서 안 좋은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근데 문서가 문서가 내년에 동지 세고 엄마 운도 그렇고 올 동지 세고요. 올 동지 세고 슬슬 움직일 겁니다. 입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러 오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봄에 이제 그때도 한 3월 달이냐 2월 달이냐 계약을 할 거예요. 그때 계약을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그러고선 엄마가 그거를 계약을 해놓고 그러고선 바로 한번 문서를 또 하나 큰 거 잡을 것 같아. 잡아. 그렇게 나와. 아니 나는 그거 빨리 하면은 여기 송탄에다가 고독지구로다가 들어오려고. 고독에다가 그거 한번 보려고. 딸이 자꾸 엄마 그거 팔고는 그거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자꾸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할까 지금. 그거 막 움직였다니까. 벌써 계획을 마음을 먹고 있어. 사실 오늘 그것 때문인 거거든. 문서 언제 나가나 해서. 그런데 그쪽으로 그 내가 난 돈을 많이 띠꼈는데 돈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놈의 것이 그냥 어디 도망을 가버렸어. 몇 살이에요? 도망간 사람이? 사람이? 엄마는 돈을 빌려주면 안 돼. 투자도 하면 안 되고. 엄마는 투자하고 돈을 빌려주면 못 받아. 줘봐, 엄마. 52가 술생이지? 아니. 아니 나이는 없네. 이름만 있지. 예예 저기 경술생. 경술생? 응. 경술생이면 50 몇이에요? 경술생 50살. 50살. 개띠. 개띠. 10월 15일 생일이래요. 10월 15일? 응. 여자야? 여자요. 이 사람의 성이 뭐예요? 얘 맨 위에 있네. 작정하고 그랬네? 네? 작정하고 갔어? 갔어요? 그러게 지금 경찰에 저기가 내렸는데도 안 저기에 없어졌어. 경찰도 못 잡아요 지금. 그러니까 작정하고 도망갔다고. 어? 많이 뜯겼는데? 얼마나 적으셨어? 내가 딸 깎아가지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뜯겼어. 이 여자가 완전 사기꾼이거든. 언변이 장난 아니게 좋아요. 근데 모르셨어? 엄마뿐이 아닌데. 나뿐이 아니죠. 그 미이라고 썼죠? 예. 네. 그 여자가 소개를 했어. 엄마뿐이 아니야. 요즘 많아. 이 여자가 전문적으로 돈 아주 장난 아니야. 어디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거 경찰에서 지금 수배 저기야.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없어. 연락은 한다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연락한대요? 네. 외국에 나가서도 연락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러면 국제전화라고 올 거 아니야. 근데 국제전화 아니고 그냥 공중전화. 이게 내가 저 고소를 하는 날부터 딱 감춰버린 거예요. 근데 딱 두 군데가 나와. 내가 나오는 데는. 응? 밑에 집 봐. 엄마 사시는 데가 어디야? 정 반대가 있다고 그래. 걔가 저기 성남에 사는데 집이 저기야 경상도예요. 친정이. 친정이 경상도예요? 네, 네. 엄마 사시는 데 어디야? 저는 요 송탄. 송탄? 네. 내가 꽂히는 거는 밑에. 어? 밑에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밑에나?
배 타고 들어가는 데 있고 그래. 집에도 가긴 갈 텐데 경찰들이 얘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어? 경찰들이 저기 하니까. 공정을 해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내가 했더니 경찰이 가니까는 며칠 전에 이사를 간 거야. 그래서 내가 경찰들로 집 주소를 가르쳐줘라. 경찰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느냐. 응? 그러면은 저녁에는 안 할 거 아니냐. 얘 밤에 들어온다. 12시 넘어 들어온, 늦게 들어온다. 그럼 내가 걔네 집 진쳐서 내가 끌고서 경찰에 올 테니까는 집 주소를 가르쳐 드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 얘 이 사람 돈 못 받아. 못 받아. 이 사람 문물로 떼온다 소리 나와. 못 받아. 못 받아. 이 사람 몸으로 떼운다 소리 나와. 못 받아. 그냥 포기하기는 억울해. 그죠? 그래서 4가지 끌고 온 거예요. 포기하기는 억울하고 집어넣으면 몸으로 떼운다 소리 나와. 아, 몸으로 떼어도 그냥 아니 너무 가져놓은 것이 약이 올라가지고. 엄마가 이제 좋아하니까. 응? 너무 가져놓은 것이 약이 올라가지고 이따가 줄게요. 내일 드릴게요. 내일 지나면은 오늘 와가지고서 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있잖아. 그러게 이 X라는 사람이. 그 여자도 걸고 잡아줘야지. 그러게 그 걸고 넘어질 거예요. 이제. 걸고 넘어주셔야 돼. 근데 못 받아, 근데. 얘도 없어. 또 없어. 없어, 그 여자도 없어. 근데 각오는 하셔야 돼, 못 받는다는 거는. 네, 예, 예. 근데 몸으로 때우게 하려면, 그래도 집을 넣으려면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는 거고, 포기, 근데 못 받아. 백발백중 이 여자 몸으로 때운다 소리 나와. 이 여자 진짜 이게 장난 아니거든. 응? 이 여자는 원래 보세요. 10월하고 15일생이잖아. 그죠? 근데 박신자 박정자야. 사기꾼이라는 거지. 응? 엄마가 잘못 걸린 거지. 잘못 걸린 거지. 사기꾼이야. 엄마.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거 생각을 하면 엄마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 못 살아. 이제, 3년을 그린 거지. 예, 지금 스트레스 받아. 이것만 생각하면 막 열이 확 올라와. 네, 맞아요. 부해가 나 죽었단 말이야. 자다 와도 활짝 일어난단 말이야, 엄마가. 돈 뜯긴 거 생각하면 자다가 활짝 일어나, 엄마. 엄마가 좀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오신 건데, 외매권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있나, 못 받을 수 있나 하는 건데, 답은 안 합니다. 못 받습니다. 근데 몸으로 떼어오기는 해줄 수는 있어. 언젠가는 이 사람이 잡혀. 근데 지금은 단정은 안 잡혀. 수배 내리면 잡히겠지. 근데 이 사람 잡을 수 있는 게 몰라. 지금 3자, 2자 보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3자, 2자에? 좀 시간이 걸려, 엄마. 지금 좀. 경찰도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 이 사람 잡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마음을 비세요. 결국 경찰에 같이 맡기셔. 그리고 맡겼지. 맡기든지 아니면 엄마가 그 사람이 근데 완전히 이 사람 감춰버렸는데 엄마가 잡을 수도 없다. 경찰도 못 잡겠어요? 검사 저기가 판결이 났거든. 이제 수배는 내리면 언젠가는 잡히겠지. 근데 시간이 잡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 너무 약이 올라서.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줄 아셔? 우리 아들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좀 괜찮을까? 몇 살이에요? 39살. 39살 닭띠네? 닭띠. 이번에 결혼한다고요? 9세? 9세 결혼 안 시키는 건데? 지네도 여자애가 임신됐으니면 어떻게 해. 또 혼숙감을 가졌어? 혼숙감을 가졌으니 마흔 저기가 여자는 40살이고 한 살 더 맞네 잔나비띠? 어허 잔나비띠하고 원정이 때가 안 맞는데 닭띠하고 닭띠하고 잔나비띠하고 봉합이 안 맞는데 아 근데 지네들끼리 좋다니까는 아이고 참 여자가 대가 쎄 대가시죠 네. 아들내미 생일이 며칠이에요? 2월 초이래 2월 초 7일 7일? 여기 위놀이 자리는? 걔는 경신생에 11월 12일 음력으로 위놀이 성이 뭐예요? 차 차씨? 예
한 쉬고. 난 그놈하고 살다가 내 처지 될까봐 그래. 그래도 생겼어. 응? 엄마 말대로 그래도 생겼다고. 지금이야 불 붙었으니까 좋다리지만, 지금 산에 못 사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살다가. 애기 낳고 한 2년째 되면 산에 못 사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이고. 응? 그럼 각오하시고 결혼시키셔야 돼. 네 월생이야. 아들이 지금 9세에 또 결혼시킨 것도 아닌데, 삼재잖아. 네, 삼재지. 삼재에다가 9세에다 이렇게 결혼을 시키니 참. 하긴 부모도 못 말린다. 아들 고집을 누가 말려. 고집이 말도 못해. 네, 고집을 누가 말려. 더구나 인심을 저기 애기가 졌으니까 더 몸달아서 더 해. 응? 저거 이 여자, 네 미누리 자리가 보통은 넘어. 아주 아들 내면 사서 구워 삶어. 아주 여우야. 응? 엄마 좀 정하고 생겼어. 사준네요, 사준네. 사준네인데 그렇게. 사준네 섹시요. 사준네 사돈을 베긴 거야? 응? 사돈인데 또 그렇게 저걸 한 거야? 응. 같은 직장에 있으니까는. 겹사돈이네? 응. 같은 직장에 있으니까는 우리 아들이 요양원을 해요. 응. 그런데 얘가 여기에서 사무국장으로 있어. 그러니까는 매일 만나는 거야. 매일 만나니까 이게 여우짓을 따라 우리 아들은 이뻐요. 그러니까 어 이뻐. 그러니까 잘생겼어. 이게 맨날 어 여우짓을 떤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은 또 어 지가 요양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는 걔가 필요한 거야. 아 난 보통이 넘어. 보통 넘죠. 아 지금 아들 내미가 잘생겼거든. 너는 너도 너는 너고 나는 이래. 나 지금도 하면 하는 거고 하나도 반가운 것이 없어. 엄마 눈에 안 차. 어? 결혼하면 하는 거고. 엄마가 포기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있어요 그냥. 포기하셔야 돼. 못 말려. 아직 고집을 아들 고집을 못 말려. 아들도 그렇고 여자애도 그렇고 둘이 막 저기에서 야 태교나 잘해라 내야 되는 거. 너무 함부로 놀지 말고 태교나 잘해라. 아무도 못 말려. 어쩔 수 없어. 아주 여자가 여우 덩어리요. 그렇게만 맞아. 하셔. 못 말려. 맞아요. 생긴 거는 저기 거칠하게 생겼는데 그냥 먹던 거 갖다 주고 그냥 별짓을 다 하니까는 입에다 넣어주고 막 이래니까는 그냥 왜 그러냐면 아들 내미가 외롭거든. 정해에도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 그러니까 맞아. 여자가 잘해주니까. 내가 쌉쌀맞거든. 엄마가 쌉쌀맞지. 이 여자는 아주 엄마처럼 누나처럼 아주 자기 똥꼬집까지 다 닦아줘.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겨.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휴 근데 잘 살기나 해야 될 텐데. 엄마하고는 궁합이 안 맞으니까 아들하고. 근데 여자가 여우라 한편으로 보면 또 한 비운 맞추고 살겠어. 근데 결혼하잖아? 결혼하면 또 틀린다? 틀리죠. 여자가 180도로 틀려져. 일단은 지금은 자기 거 만들라고 아주 오만 수다를 안 가리고 다 지금 저가거든. 근데 자기 거 만들라고 이렇게 난리야. 가지려고 다 떨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엄마가 포기해야 돼. 응? 포기를 해야지.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야 냅둬. 어쩔 수 없어 엄마. 이제 뭐 못 말려. 이제는 뭐 냅둬야지 어떻게 해 그거를. 못 말려. 아이고, 엄마 건강이나 좀 조심하셔. 그래야죠. 엄마는 그냥 아들 그냥 포기하시고 엄마 건강. 응? 몸만 잘 챙기셔. 엄마 건강 잃으면 누구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알았죠? 내년에 집이 팔릴 것 같다. 네. 내년에 집 팔려요. 팔렸으면 진짜 좋겠어. 근데 몇 년째 지금 그대로. 내년에 팔려요. 내년에 팔리니까 내년에 안 팔리면 와. 엄마 내가 손 썼다. 와. 근데 팔려. 근데 팔려. 방법 알려드릴게. 진짜 팔려. 안 팔리면 오세요. 내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팔려 근데 전화 주세요. 우리 아저씨는 술 먹는데 어떻게 하죠? 술을 너무 많이 먹는데. 사람 낙이 없다고 해. 아저씨가 자꾸 사기 낙이 낙이 없다고 그래. 응? 사기 낙이 없어서 자꾸 술을 드시는 건데. 좋아서 드는 게 아니고 술을 내년에 대주가라. 예, 내년에 좀 몸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년에 대주가 상문살도 조심하라는 게 몸을 조심하라는 게 간 쪽으로 좀 만져서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돼요. 잘못하면 쓰러진다는 뜻이에요. 술을 좀 자제하셔야 돼. 근데 한번 되게 아파. 한번 되게 아프고 나면 술을 안 드실 거야. 조금 부셔 한번 닥쳐봐야 알아. 아휴, 이번에도 너무 올여름에도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약을 좀 많이 해줬는데 약을 보약을 먹으면 뭐야 술을 먹지 말아야 했는데 보약 먹으면서 술 먹으니까 지금도 안 들어오고 차에서 술 나 저기 막걸리 내가 항상 사다 놓으니까 나 지금 조금 먹어도 되지? 이러고 앉아서 지금 차에서 바깥에 차에서 좀 드시는 거야? 응, 응. 그 음주운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 운전 아 엄마가 응, 운전하시는 응, 응, 거? 응. 그럼 모를까 응, 내가 아 참 건강 조심하셔야 돼 네. 알았죠? 응, 너무 예쁘시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저기 하셔 연락을 주시든지 눌러오셔 응, 응. 그래 그럴게요 네, 고맙습니다 집에 뭐 갇혀 온대 뭐 얼마 안 되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영웅님 네. 조심히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언니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